드라마틱하지 않나요? 그냥 잘 만들어졌기 때문에 연출식도 아주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아주 이쁘게 잘 형성된 걸 볼 수가 있고요. 저는 분명하게 이제 임상가들한테 어떤 새로운 솔루션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사실. 여기는 지금 치아에 뭐 뼈에 염증이 너무 심해서 보시다시피 이렇게 피출라도 있고 여기 CT 영상 보시면 뼈가 하나도 없는 상태고요. 그 옆에 이제 21번 치아 같은 경우는 여기 리치 CT 보시면 거의 리치 폭이 한 3mm 정도밖에 안 될 정도로 21번, 22번 다 둘 다 CT상에서 리치가 굉장히 얇아 있었던 케이스고 사실 우리가 임상적으로 이렇게 전치부에서 뼈가 안 좋을 때는 임플란트 시술에 있어가지고 굉장히 좀 난 케이스다 이렇게 보통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치부이기 때문에 하고 있고 이제 환자 같은 경우도 여기서 이제 기존 보철물이라든지 염증 부위에서 냄새가 너무 많이 나서 임플란트 치료를 희망했는데 예전 그런 치료법으로 했을 때는 사실 요거를 뼈 이식만 먼저 하고 임플란트는 나중에 심고 이런 방법도 있겠지만 근데 저는 이제 발치하면서 바로 뼈 이식과 동시에 임플란트 식립을 계획했고요. 이런 케이스일수록 저는 이제 가이드 수술을 하게 되면 훨씬 더 정확한 시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 술전에 이런 가이드 서저리를 미리 이제 시행하고 요걸 통해서 서지컬 가이드를 제작했습니다. 발치를 이제 이렇게 한 상태고요. 이제 뭐 11번부터 23번까지 4번 브릿지 상태였기 때문에 여기 3번, 23번은 그냥 발치 안 하고 살리기로 했고, 이렇게 이게 하나 치아를 뽑고 두 개 치아에 결손되는 부위가 총 세 개 치아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발치하고 나서, 이게 플랩을 열었을 때, 보시다시피, 아까 보는 그런 CT상에서 보신 것처럼 병소가 오히려 CT상에서 보았던 것보다 더 큰, 여기 보면 완전한 여기 그 뼈의 결손부, 염증 부위가 이렇게 보이게 되고요. 사실은 뭐 이게 수술적으로 조금 이제 능숙하지 못하거나 이제 수술 자신 없는 분은 이 상태에서 그냥 염증만 제거하고 덮어야 되겠지만 뭐 이런 좋은 재료를 활용하면 저는 충분히 임플란트도 동시에 식립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거하고 염증 깨끗하게 제거한 다음에 상태예요. 보시면 이제 11번 치아 부위에는 완전한 이제 디서스 디펙트가 있고요. 여기 21번, 22번은 뭐 위쪽은 약간 통통해 보이지만 사실 이것도 그렇게 크지 않죠. 여기서 보면 한 3mm 정도밖에 안 될 거고 여기 부위는 완전히 이제 움푹 패여 있는 이런 컨케이브한 디펙트를 보이고 있었고요. 수술하기 전에 제작한 서지컬 가이드를 장착하고 나서 임플란트 뭐 제 중간 과정 많이 뺐어요. 드릴링 하고 나서 그 드릴링한 방향으로 임플란트를 동시에 세 군데 다 바로 다 식립했고요. 그래서 예, 시술적인 조금 이제 노화만 있으면 이렇게 뼈가 안 좋은 부위도 임플란트 초기 고정을 이런 식으로 지금 거의 보면 한 30N 정도 나온 것 같은데 세 군데 다 30N 정도의 힘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임플란트 시술하고 나서 뭐 이건 옵션인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보철 시스템에 하이니스 보철이라고 해서 하이니스 보철 그런 구조물을 항상 쓰고 있기 때문에 임플란트 시술 부위에다 전부 다 이제 이게 이제 하이니스 베이스 어버트먼트라고 하는 건데 이걸 힐링 어버트먼트 뭐 같은 구조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걸 이제 이렇게 다 끼워놓은 상태예요. 다 끼워놓고 이제 끼워놓고 나서 보면 여기 보면 21번 치아는 이제 여기 구개측 뼈는 좀 살아있지만 이제 순축의 뼈는 완전히 없는 이제 이런 디펙트를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디선스 디펙트라고 분류를 하거든요. 하고 21번, 22번 치아는 이제 만약에 구멍에 뚫려있는 형태를 이제 페네트레이션 디펙트라고 하는데 각각의 디펙트가 사실은 우리가 임상적으로 조금 도전적인 케이스다 이렇게 보통 분류를 하는 케이스입니다. 이제 이런 시술에 있어서 과거였으면 이거를 뼈 이식 그, 막, 임플란트를 같이 심는다고 하더라도, 뼈 이식을 하고, 뭐, 복잡한 멤브레인 갖다 대고, 임플란트를 완전히 이제 잇몸 속에 묻어놔야 되겠지만, 저는 또 남들 이제 이런 방법이 있어가지고, 굳이, 이렇게 스티키하고, 몰더브라는 그래프트를 쓰면, 굳이 이제, 그렇게, 너무 스텝 미친 그런 시술을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존에 제가 스티키본을 써왔던 것처럼 이제 S1을 이제 이렇게 프리퍼레이션 하고 수화시킨 다음에 그러니까 핀셋 같은 걸로 간단하게 이렇게 올려놓는 방법으로
해당 부위에다가 디펙트, 제가 아까 말씀드린 여기 그 디스턴스 디펙트랑 페네트레이션 디펙트에다가 이렇게 올려놓고, 이제 제가 이제 말하고자는 이제 어떻게 보면 키워드가 이제 몰드업을 하다는 게, 몰딩 리치, 몰드업 리치 오그멘테이션이라고 표현한 게 이제 이렇게 올려놓고, 우리가 이제 이런 그 필러스텔 엘리베이터 같은 기구로 그 뚝뚝 두드려가지고, 뚝뚝 두드려가지고 내가 원하는 형태를 이런 식으로 3차원적으로 쉽게 잡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몰드업 리치 오그멘테이션이라고 표현하면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했어요. 그래서 하고, 여기다가 뭐 다른 인위적인 멤브레인 같은 건안 쓰고요. 저는 이제 이렇게 본이 본 스페이스를 잘 이렇게 구성을 하고 이 본의 형태를 잘 유지할 수 있으면 굳이 멤브레인은 굳이 꼭 필요하지 않다. 그러니까 제가 보는 관점에서 저뿐만 아니라 많은 이제 선악들이 보는 관점에 있어가지고 고리식에 있어서 아주 큰 중요한 효과는 스페이스 메이킹과 메인터넌스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S1이 스페이스 메이킹과 메인터넌스 워낙 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본을 이렇게 올려주고 거기 위에다가 그냥 한자 P에서 채취한 PLF 멤브레인만 이렇게 덮어주게 된 거죠. 이렇게 덮어주게 되고 그 뒤에 이제 봉합만 잘 해주게 되면 수술을 쉽게 끝나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그 뒤에 경과를 보게 되면 굉장히 이제 뭐 수술 직후에 이제 CT 영상이고요. 아까 초진 상태랑 비교했을 때 아주 뼈가 잘 이렇게 올라간 형태를 볼 수가 있을 거고요. 수술의 경과를 보면 이제 일주일 지났을 때예요. 일주일 지났을 때 보면 이제 이렇게 힐링이 되고 뭐 여기가 약간 이제 오픈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여기는 잘 2차 치유가 잘 되기 때문에 걱정을 할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처음에는 환자한테 이제 심리적인 문제로 이 가철성으로 이제 플리퍼라고 부르는 임시 이런 보철물을 장착해 줬고요. 자, 점점 환자가 올때 6개월 정도, 아, 6주거든요, 6주. 6주 지났을 때 너무 이제 연조직 치유도 너무 아까 보셨던 거에 비하면 아주 이쁘게 잘 되었죠. 그리고 분명히 여기 아까 11번 부위는 굉장히 여기 잇몸도 발적이 심하고 염증이 많은 부위라서 많은 부위라고 평가됐는데 보시면 엄청 도톰해졌죠. 도톰해지고 잇몸 색깔도 보시면 이제 이런 어티치드 징지바라고 해서 이렇게 단단한 잇몸이 아주 잘 재형성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게 되는 거고 임플란트 고정도 아주 좋다고 판단되어서 6주 지났을 때 이제는 그냥 이렇게 그 착탈할 수 있는 그런 보철물 말고 바로 임플란트에다가 힘을 줘도 되겠다 생각해서 이렇게 임시 치아를 이거는 이제 아까 그런 그 넣었다 뺐다는 장치가 아니고 고정하는 형태로 임시 치아를 환자한테 제작을 해줬고요. 아 6주기 때 아직 단단하지 않기 때문에 좀 조심해서 힘이 많이 안 가게끔 해서 제작을 해줬고요. 4개월 정도 지났을 때 보시다시피 아주 잇몸 치유라든지 이런 게 아주 잘 됐죠. 보시다시피 굉장히 뼈가 보면 아시다시피 아까 여기는 3mm밖에 안 되는 뼈였고 여기는 푹 파여있는 뼈인데도 연조직 볼륨 보시면 제가 형태 그러니까 이 뼈만 잘 만들어주면 위에 연조직도 같이 따라오는 거기 때문에 뼈를 잘 만들어줬기 때문에 연조직도 아주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아주 이쁘게 잘 형성된 걸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최종 인상 체득하고 저 같은 경우는 여기 생략되긴 했지만 저는 항상 디지털 장비만 쓰고 있기 때문에 구강 스캐너로 인상 떠서 저희 병원에서는 직접 이렇게 보철물도 작업을 하거든요. 그래서 캐드 작업해서 이렇게 지금 임플란트 보철물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는 하이니스 보철 방식을 택하고 있기 때문에 하이니스 보철물을 각각 제작해서 이 파이널 세팅을 한 장면입니다. 그래서 수술 한 3개월째 환자한테 파이널 보철물을 데리버리 할수 있었고요. 시술 후, 이게 세팅하고 나서 CT 영상 보시면, 아까 분명히 디펙트가 굉장히 안 좋은 디펙트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여기도 굉장히 얇은 뼈였죠. 그 불구하고, 시술이 다 끝났을 때, 임플란트 주변으로 아주 뼈 형성이, 그 뼈의 재건이 잘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뼈가 좋으니까, 위에 연조직도 아까 보신 것처럼, 이쁘게 아물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기까지 케이스에 대한, 네, 레포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궁금한 점 있으면 이제, 주시면 될것 같아요. S1을 사용한 릿지 어그멘테이션 케이스에서 PRF 멤브레인만 사용하셨는데 만약 일반 타 고리식재를 이런 케이스에 사용했을 때 멤브레인을 사용해야 했을까요?
사실은 멘브레인을 지금 안쓴지한 10년 넘었어요. 12, 3년째 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게 스티키 본을 쓰면서부터 아예 멘브레인을 안 쓰기 시작했고요. 멘브레인은 이제 PRF 멘브레인만 쓰고 있고, 꼭 멘브레인을 써야 될 케이스는 또 개인적으로 쓰는 재료는 이제 타이타늄 메쉬라고 해서 그 메탈로 된 메쉬 있죠. 저는 이제 흡수성 멘브레인은 아예 안 쓰고 있고요. 꼭 써야 되려면 이제 아까 말했던 타이타늄 메쉬를 쓰고 있고요. 결국 그 목적은 뭐냐면 스페이스 아까 제가 GBR 할때 스페이스 메이킹과 메인터넌스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타이타늄 메쉬가 그 부분에서도 엄청 효과가 좋아요. 대신 근데 타이타늄 메쉬는 이제 일반 시술자들이 쓰기에 좀 테크닉 센스티브하다는 단점이 있죠. 결과는 너무 좋은데.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런 스티키한 본을 잘 활용할 수 있으면 아무래도 이런 본들이 아무래도 제가 안에 들어가서 계속 확인할 수는 없지만 스페이스 메이킹과 메인터넌스가 정말 저는 탁월한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고 이런 케이스 봐도 보시다시피 지금 실전 수로 제가 CT 같이 올려놨는데 드라마틱하지 않나요? 제가 뭐 특별하게 멘브레인 같은 거 쓰지도 않았는데 뭐이 정도면 결과가 좋지 않나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죠? 네, 이런 맞습니다. 부분에서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시술적인 경험이나 노하우가 필요하겠지만 저는 분명하게 이제 임상가들한테 어떤 새로운 솔루션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사실. 스티키본을 만들기 위한 환자 체열이 필요 없는 S1을 통해 비흡수성 멤브레인을 사용했을 때만큼의 공간 유지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S1의 장점이라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뭐 멘브레인은 뭐 원하시는 분은 쓰셔도 돼요. 저는 쓰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죠, 사실은. 근데 쓰셔도 되는데 굳이 이제 그런 이제 비용적인 소모가 필요하느냐는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사실은 이제 굳이 안 써도 이런 좋은 결과를 물론 이제 케이스에 따라서 이제 뭐 제가 단정 짓는 건 아니에요. 모든 케이스에서 멘브레인 쓰지 마라 이런 얘기는 아니고요. 예를 들면 뭐저 같은 경우는 지금 아마 이 시술보다 뼈 상태가 더안 좋았으면 이 케이스 더안 좋았으면 저는 아마 S1이랑 타이타늄 메쉬를 같이 썼을 거예요. 제 개인적으로 저는 타이타늄 메쉬 선호하니까 흡수성 멘브레인 좋아하시는 분들은 흡수성 멘브레인 쓰면 되는 거고 이제 그럼 조금 더 깊게 들어가야 되는 거죠. 뼈 형태가 너무 안 좋을 때 그럼 어떤 게안 좋은 거냐 그거는 이제 제가 잠깐 이 말씀드린 자리에서 사실은 뼈의 분류를 할 수는 없는 거고 제가 이제 그거는 강의할 때 보통 뼈의 분류를 이렇게 말씀드리고 이런 케이스에서는 멘브레인이 필요하겠다. 필요하면 뭐 흡수성 멘브레인 좋아하시는 분 흡수성 멘브레인 쓰고 저처럼 타이타늄 메쉬 좋아하시는 분 타이타늄 메쉬 쓰면 되는 거고 그 안에 속재료는 이제 사실 좀 달라지는 부분인데 속재료는 저는 항상 본을 저기 멘브레인 쓰든 안 쓰든 저는 스티키본을 써왔는데 이제는 이렇게 S1 같은 그래프트가 있으면 굳이 그런 재료 쓰지 않고 이렇게 임상에서 뭐 저희 같은 경우는 체열하는 걸뭐 아무런 이제 거리낌이 없으니까 체열을 쉽게 하겠지만 일반 로컬에서는 뭐 체열을 그렇게 쉽게 하지는 않잖아요 저희처럼 그런 부분들이 사실 좀 차이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더라고요. 이번 케이스의 난이도는 10점 만점에 몇점 정도가 될까요? 그리고 S1을 통해 어느 정도 난이도가 줄었다 생각하시나요? 이거는 89로 봐야죠. 89. 네, 이 CT만 딱 보여줘도 정말 이게 돼? 하시는 선생님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아마. 이거 그러니까 CT 마지막 이 CT만 딱 보여줘도 지금 불과 4개월 사이에 변화된 거잖아요, 사실은 그죠? 정말 4개월만 이게 돼? 하는 얘기 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어요. 난이도가 89인데 S1을 통해서 저는 난이도를 89를 뭐한 6, 7을 낮출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고요. 첫 번째 문제. 그게 의미가 있는 거고요. 그죠? 이런 케이스를 기존 시술로 했다 그러면 89 그대로 갔을 거고 아마 로컬에서는 좀 이런 케이스는 좀 그냥 안 하는 분들이 더 많이 있을 건데 이거를 만약에 뭐 6, 7? 심지어 5, 6까지 낮추면 정말 의미가 있는 거고 S1을 사용했을 때와 일반 파우더 타입의 본을 사용했을 때 수술 시간의 차이는 얼마나 날까요? 이게 두 장면이잖아요. 여기하고 이거잖아요. 이거 얼마나 걸렸을까요? 2, 3분이면 끝났을 것 같은데. 좀 오래 잡아도 5분 안에 끝나지 않았을까요? 이게? 이거 올려놓고, 이렇게 딱 올려놓고, 그죠? 네. 차르처럼. 차르처럼 이렇게 올려놓고, 이렇게 몇번 두드렸으면 모양이 다 끝나는 거 아닌가요? 이게? 이거를 파우더 타입에서 너무 힘들었을 것 같아요. 한 15분, 20분? 그러니까, 파워 타입 했으면 저처럼 이렇게 위에 힐링도 연결 못했을걸요? 커버 스크류 같은 거 놓고 아예 묻어놨어야 될걸요?
저는 여기다가 그냥 힐링도 바로 연결했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게 이제 종류가 저는 이제 아까 저 하이니스 보철 그게 뭐 중요한 건 아니고 사실은 힐링도 바로 연결했잖아요. 보시면 그죠? 이런 케이스에서 만약에 기존 본 썼으면 본 알갱이들이 막 여기도 돌아다니고 저기도 돌아다니고 막 난장판이었을 거예요. 사실은 혓바닥에도 있을 거고 그죠? 여기는 딱 내가 필요한 부위에 딱 올려놓고 톡톡 두드리면 여기 안에 제가 원하고자 하는 그래프트가 다 그대로 다 들어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 과정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거는 이제 올려놓는 것도 쉬운데 이제 올려놓고 나서 그 뒤에 이제 플랫 매니지 여기 플랫 여기 봉합을 또 해야 되니까 이 플랫 매니지도 훨씬 더 간편할 거고 왜냐면 이본 입자들이 이제 플랫 봉합하는데 막 돌아다니면 또그 불편해지잖아요 사실은. 거기서 시간 많이 걸리거든요 사실은 수술할 때. 그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좀 이게 지금 이렇게 하고 이 봉합하는데 엄청 힘들 거라고요 아마 그렇게 알갱이들이 돌아다니면. S1을 썼기에 힐링 어버트먼트도 같이 올릴 수 있었다 하셨는데, 만약 하우더 타입의 본이나 티타늄 메쉬 등은 플리퍼 같은 보철물도 하기 힘든가요? 그렇죠. 이게 이제 그렇게 만약에 이제 이게 힐링을 했을 때 장점 뭐냐면 이게 이 연조직 매니지가 더 쉬워져요. 지금 보면 만약에 여기 동그란 이 힐링 어버트먼트가 없었다고 하면 이걸 완전히 이렇게 그 잇몸이 서로 간에 이제 이렇게 EV랑 EV랑 맞닿게끔 봉합을 해야 됐겠죠. 이게 우리 봉합에 있어서 엄청 중요한 게 이제 그 텐전프리하게 이제 수처를 해줘야 된다고 하는데 이게 긴장감 없이 봉합을 해줘야 되는데 여기 이거 없이 하면 굉장히 타이트하게 봉합하려면 여기에 잇몸에 외상도 많이 줘야 되거든요. 그 잇몸을 좀 커팅을 해 잇몸 골막을 좀 커팅해줘야 돼 잇몸 속에 골막을. 그러면 환자의 붓기라든지 데미지도 엄청 컸을 거고 환자 일단 불편감이라든지 아픈 게 엄청 컸을 거고 멤브레인 여기다 올렸으면 이것도 벌어질까봐 봉합한 게 벌어질까봐 엄청 걱정한단 말이에요. 이 봉합한 게 전치 버튼이 잘 벌어진단 말이에요. 그런 거를 걱정 안 해도 되는 부분이 있을 거고 또 이제 이게 좀 어드밴스한 얘기인데 사실 이렇게 해줬을 때또 저처럼 이제 이런 힐링 어버트먼트 연계 장점이 뭐냐면 이 치유되면서 잇몸이 어떻게 아무냐면 이제 이 여기 이런 모양 보시면 지금 잇몸이 여기 부위가 이제 그 파필라라고 하는데 파필라가 전혀 주저앉지 않고 그대로 유지되는 게 물론 좀 원래 너무 안 좋았으니까 근데 최종적으로 이제 임시 치아 과정 통해가지고 잇몸 형태 보시면 어떤가요? 이렇게 보시면 이 환자의 이 연조직의 외형이 그대로 뭐 살아있거나 사실 오히려 더 재건되거나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이런 게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심리적인 포인트적인 부분에서 만약에 묻어놨다가 나중에 뭔가를 한다 그러면 이거는 이렇게까지 재현은 힘들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약간 힐링 같이 이렇게 연결한 이유는 저는 이제 이런 연조직 외형도 어느 정도 다시 복구를 해주려고 이제 요거는 조금 어드밴스한 얘기가 좀더 들어가긴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 S1 같은 약간 월드보란 재료를 쓰면 그 이후에 얻어지는 장점들은 계속 더 커진다는 거죠. S1이 릿지어 그멘테이션 케이스 이외에 어떤 케이스에서 장점을 보여줄 수 있을까요? 뭐 예를 들면 이런 케이스에서는 저는 굳이 플랩 안 열고 지금 보면 이게 임플란트 다 이렇게 심고 그냥 플랩을 열지 않고 저는 이제 터널링 테크닉이라고 해서 굳이 플랩 안 열고도 여기에 이렇게 덩어리 채로 S1을 이제 이렇게 스티키 상태로 이제 체인지하고 여기다가 그냥 이렇게 밀어넣는 형태로만 해도 여기에 굉장히 잔뜩 이렇게 뼈가 들어갈 수 있잖아요. 예, 여기 보면 이 절개한 자국 이거밖에 안 되는데. 하고 나서 이거 지금 밑에 거는 술전이고 위에 수루인데 보면 뼈 상태가 많이 변하지 않았나요? 그죠? 이런 식으로 이제 이런 거를 이제 미니멀 인베이시브 테크닉이라고 하거든요. 굳이 이제 프랩을 크게 열고 하는 케이스도 있겠지만 좀덜 열고도 이런 시술들을 이제 많이 뭐 해주면 좋지 않겠는데 특히 뭐 발치 후 즉시 식립 같은 케이스들. 10번째 치아 보면 굉장히 염증 때문에 안 좋아 보이는 케이스도 발치하고 나서 이 발치 부위도 어떻게 보면 플랩을 크게 안 열어도 이 몰더브란치로 쓰면 사실 여기도 이렇게 여기다가
플랩을 안 열었잖아요, 그죠? 안 열고도 뼈를 잘 집어넣을 수 있는 그런 어떻게 보면 이제 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 굉장히 안 좋은 이런 부위 보면 전부 다 이식한 뼈잖아요. 이게 S1 그래프트가 다 들어가는 건데 이런 것도 봤을 때 지금 얼마 정도 지났을 때지? 한달 반, 두달 정도 지났을 때 보면 이런 식으로 힐링이 되거든요. 좋죠, 엄청. 좋지 않나요? 임시치아 해주고. 그래서 여기가 잘 이제 힐링이 되면 최종적으로 이제 파이널 보철물을 이렇게 끼워주는 거죠. 수술, 아이고, CT 안 날았네. 굉장히 안 좋았던 케이스인데, 뭐 이런 부위도, 플랩을 크게 안 열어도 이제 뼈를 재생시킬 수 있다고 해주면 의미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플랩을 크게 열고 하는 수술에도 의미가 있고, 저는 이제 조금 더 의미를 가지고자 하는 거는, 저는 이제 그 미니멀 인베이시브 어프로치에 있어가지고 이런 S1 같은 부분들이 더 도움이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